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16대 국회 막바지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도한 쪽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환호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합법의 틀을 빌린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는 언필칭 국민을 위한 탄핵이라고 내세웠지만 국민의 치랄은 탄핵은 말이 안 된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지 PD수첩이 짚어봤습니다. 이부영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서 하나씩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탄핵안 표결이 열세를 진 국회의장. 그러나 의장은 의장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의장의 의사봉 역시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끌려가고 들려가고 본회의장에 있어야 할 의원들 역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그날의 국회에는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기 다시 들어간다. 아무리 대통령이 못나고 미워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본회의장 밖 바닥뿐이었습니다. 15분간의 대격전 끝에 박 의장은 의장석에 섰습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탄핵 소추안 상정. 그러나 국회법상의 절차인 안건 설명, 질의, 토론 등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위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순영 의원이 나올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양해하시겠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송 의원, 서병수 의원, 전용학 의원. 인사 문제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탄핵 소추 의결 그 조문을 보면은 질의 토론을 거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국회법상의 안건 심사 그 절차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항이고 이런 일반적인 조항은 그 어떤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그 규칙입니다. 헌재에서 국회법상의 그 법률 조항이 우선인지 관행이 우선인지 그리고 탄핵소추 절차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 길 바쁜 의원들은 아예 기표소의 커튼을 열어놓은 채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될까요?
기표소 앞으로 옮겨진 투표함의 위치를 혼동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 앞을 여러 겹 에워쌌습니다. 투표함 쪽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대표조차 행사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자 경위권이 발동된 상태. 그러나 그 안에 질서는 없었습니다.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당의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끌어내는데 합세를 했다면은 이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면은 경호권을 일부 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죠. 경위가 아닌 의원들이 다른 의원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점거하고 있는 단상을 점거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질서 유지 안에서 괜찮고 그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의 물리력은 본회의장 내에서 허용돼도 괜찮은 것인가? 탄핵안 처리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의원들에게 법과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표단속이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은 투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인까지 보냈습니다. 실무자가 와서 보고해요.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 저놈놈이 새끼들아! 이번엔 보좌관들끼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 벌써부터 결과를 전망하며 좋아하는 성급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서 195표 중 다 193표. 본회의 시작 34분. 이것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56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속으로 불편한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득이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활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역정을 끝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힘을 보태주신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 자민련의 동료 의원들 그리고 그 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 국민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립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탄핵소추 의결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 충정에서는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이 탄핵안 가결을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민주주의가 그것도 의회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과연 저래도 되는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중국 PD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 이 중차대한 문제인데 역시 그렇다면은 절차적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준법을 문제 삼아 탄핵을 의결한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하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결되기까지 과정도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옥수 PD, 지금 탄핵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이 현실화된 이유는 또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정치적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며칠째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이 꼭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헌정지선을 문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을 위반했고 경기를 혼란시켰고 우리는 이것을 규탄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나는 하여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역대 그런 대통령이 태생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너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따로 생각하고 있는. 아니 그러면은 재추진을 해야죠. 탄핵안을 다시 한번 더. 다시 또 재발의를 해야 한다고. 재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탄핵 의결 전날 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설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인 다수로 석방시키고 나서 역풍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 대단히 불길하게 느낍니다. 불길한 생각은 다음 날 곧바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그것은 국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도둑놈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죠. 군사독재 시절엔 그렇다고 쳐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에 불복종했던 이인재와 최영렬 대표가 손잡는 모습을 봤고 또 정몽준 의원이 투표하고 나오는 모습을 봤고 그들이 웃으며 투표하며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국회였구나. 16대는 국회는 절망했습니다. 찬성 193.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좋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시작해야 되겠죠. 지나간 1년 내내 우리는 이 정권과 싸웠습니다. 16대 대선이 무효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소송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 보시고 나서 심정이 어떠세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냥. 큰 함성으로 노보를 맞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당선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인 권으로 담내했고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연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일어서서 맞이하던 전통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 출신 그 대통령입니다. 화려한 학벌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화려한 경력과 학벌하고 비교를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뽑았지만. 2003년 6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일본 방문 외교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등신 외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노 대통령 일본 방문은 한국 외교사에서 외교사의 치욕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곧바로 장관들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김 장관, 이장하다 군수 됐을 때 기분 좋았죠? 뭐 기분도 좋았습니다만 두려웠습니다. 또 군수하다가 지금 또 선거 나와가 낙선하다가 지금 젊은 나이에 장관 됐다. 지금 기분 좋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기본 근제에 깔려 있는 인식은 물론 한나라당이 두 차례나 연이어 대선에서 질 줄은 몰랐다라는 자괴감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권력 체제다라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한나라당에서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그때 대통령이 만약에 이 특검법안을 거부하면은 탄핵하겠다라는 이제 조건부 탄핵 얘기를 그때 처음 꺼냈었죠. 국정원장 임명 문제도 난항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사상 공세를 했고 청문회 후에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장의 총수로서의 사상성 내지 애국심에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년 총선 전에 이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겠습니다. 노무현 씨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점차 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건 하나만이라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당선 후의 일이라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올해 초 월간 조선 편집장은 대통령 탄핵을 가정한 전국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노 대통령을 탄핵한 후 조순영 민주당 대표를 그 자리에 앉히자는 것입니다. 야 3당이 공조하면 가능한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천년 민주당.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분당이 되고 대통령이 탈당하자 노무현 대통령과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분당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 대통령이 분당한 건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탄핵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는 사실 그 기저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배신감, 그다음에 분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호남 자민련 또는 뭐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 심리, 위기 의식,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분당 이후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강 구도가 강해질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수렁에 빠진 한나라당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급기야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된 상황.
총선의 틀이 부패 세력 심판의 장으로 짜여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에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은 저 자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저 자신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나라당은 작년 가을서부터 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탄핵 정국은 한나라당으로 쏠려 있는 부패 정당, 찻대기 정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화살을 노무현에게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총매로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 동상이몽의 어떤 연합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총선 전략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구국의 결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국가 안정을 이루어야겠다는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뒷받침해 주십시오. 지난 2월 야당은 방송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답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 우리 당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물었었거든요. 제가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 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팽팽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된 내용을 사과하라는 여론은 높았습니다. 3월 11일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견은 야당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KT에 다니다가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놔두면은 국정이 파탄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의를 반영을 해서 국회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110명을 넘기지 않도록 합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표단속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전쟁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내일 오후 6시 27분까지 이 의사당을 떠나지 말고 하나가 돼서 국민이 명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우리 함께 수행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 말로는 탄핵이 국민의 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관벌 속에 국민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학수도 이 정치인을 참 국민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구국의 결단, 즉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입니다. 네, 오동훈 PD, 지금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이 탄핵 사유가 타당하냐 논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그것도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새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날 오후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무난히 통과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3분지 절대 다수로 가결한 이 소추 안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방은 있겠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럼 왜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검사가 바뀌는 것 똑같은데. 앞으로 법사위원장은 헌재에서 노 대통령 탄핵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3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측근 비리로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국가 경제를 파탄시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는 지난 2월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총선 전망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동영 의장은 100석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선관위가 7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되 납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선관위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무슨 결정이 나올 모양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담에서 그 얼마나 되라고 보냐, 뭐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말도 뭐 그걸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제가 정치인 출신이고 그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발언을 접하면서 바로 우리 헌법에서 제정한 탄핵 제도가 이런 오만 불손한 말이죠. 이런 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최고 권력자 말이에요. 이런 권력자를 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세상을 바꿨다고. 탄핵 사유가 된 문제의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서주십시오. 사석에서 한 발언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위법 판단을 할 때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거하고 대통령의 발언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결코 경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과속을 하면 탄핵됩니까? 그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하면 탄핵됩니까?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의 요건을 형성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탄핵의 요건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1년에 12번씩 다 아마 탄핵당해야 될 겁니다. 헌법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탄핵까지 당할 사유가 되는 것일까? 대통령이 행정 조직을 움직여서 자기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시도를 했다면 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당 가입할 수 있고 금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조차도 못한다. 이거는 좀 과도한 주장이고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과거 정권에서도 상당히 문제시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내년에 15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총재로서 민자당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자들과 총선 필승 대회에 참석하는 본격적인 여당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출마 후보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총선 승리를 독려했을 정도였습니다. 105석, 그럼 299석 중에 105석, 나머지 194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이래가지고 새로운 수혈을 받아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소속 의원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신당 창당까지 운운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조순영 대표에게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고 중앙선관위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말인가요? 사안도 다르고. 예? 사안도 다르고.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게 아니 거기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럼 DJ와 노무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DJ와 YS가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해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부패와 비리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것이 두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성역 없이 수사를 받겠습니다. 측근 비리에 관해서는 오늘 중으로 특검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자신도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상 엄연히 국정조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서 지금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을 비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섣불리 정치적 의혹에 불과한 그 사실들만 나열을 해서 탄핵을 발의했다라는 것은 탄핵 제도가 가진 어떤 비상적 성격에 고려해 볼 때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비리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여기에 바로 탄핵 제도의 큰 실익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밝히지 못하니까 의회가 밝히고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가 밝혀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과 신용카드 대란 등 민생 파탄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이번 국민생 파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서민들이 신용카드 빚이다, 청년 실업이다 이런 캄캄한 이 민생 현실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민생을 또 탄핵 빠뜨리고 국민을 고통과 불행을 주었다라는데 이걸 누가 기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참 헌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의원들의 탄핵 찬성 이유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부성실하고 지금 노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하는 법 위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법치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질 걸로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탄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심을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국민들 저는...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감정은 지금 상당 부분이 대통령이 지금 물러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없는 그 상태에서의 국정 혼란, 국정 공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치인들 민감한 사안일수록 생각이 다른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번에 과연 그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동욱 PD,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이미 국민들은 이번 국회에 사망 선고를 내린 지 오래입니다. 탄핵 전국으로 국민들은 공황 상태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흔들릴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야당들은 분주히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은 총리께서 잘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잘 할 거예요. 굉장히 경험이 많고 뭘 어떻게 이런 경우에 해야 하는 걸 그 총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사회 전체가 차분해지도록 이렇게 좀 힘을 모아줘야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숙된 국민 역량에 비춰볼 때 곧 안정을 되찾고 고건 대행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경륜이나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 대통령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스스로 절제하고 절차탕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국민의 마음은 싸늘히 돌아섰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탄핵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의를 수렴해서 사실은 탄핵 무효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절제력 없는 이 의회가 그런 말하자면 이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의문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국민적 어떤 비판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은 이미 16대 국회를 외면한 지 오래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탄핵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탄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을 저 나쁜 저 반민주적인 역사의 죄인들한테 보여주자. 이 나라 민주주의 제대로 만드는 게 우리 마지막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모두 모여 총 걸게 하자는 전화였습니다. 탄핵 가결 다음 날 전국의 5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국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서 건재국회라고 하는 것과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리본을 본 국민적으로 다른 리본 관계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과 미군 장갑차 촛불 시위로 축제와 저항의 상징이 된 광화문. 그곳에 다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한 목소리로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과거의 그 썩은 정치를 뒤집어 엎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걸 표준하는 거예요, 표준. 딴 게 아니야, 표준하는 거예요. 누가 대밥 먹고 나와서 이 지랄하고 앉았어요. 잠깐 좀 봐요. 야당은 급속히 탄핵 역풍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쇄신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18표 통곡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만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떨어지는 지지율과 내부의 불협화음에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이 자리. 그건 조순영 대표가 정치 판단을 지극히 잘못한 것입니다.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밉다고 그랬어. 대통령이 우리와 노선을 달리한다고 그랬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시키겠다는 이 생각. 이것은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 대통령 그만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여론조사도 못 믿겠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태를 지지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야 여론조사 대상에 제외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끊고. 그 답변을 누가 하느냐.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노빠당, 노빠세력. 다급해진 야당들은 방송을 탓하며 직접 방송사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주면 정말 안 된다. 이건 그러면 이 보도를 그만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하고 인사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안 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말이죠. 이런 보도를 어떻게 MBC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국회의 탄핵안 처리 과정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법 93조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보도 내용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객관성 여부를 떠나
보도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아가 편성 방침까지 들먹이며 탄핵과 관련한 보도를 자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부 편집 방침이 말이죠. 맞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탄핵을 말이지 이 선제에서 빨리 부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취지는 물론이고 아주 절차까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 정치권은 발빠르게 총선 채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핵 전국 속에서 맞이한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친노 반노의 사생 결단적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재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지지율 하락은 오래가지 않는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헌법에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정이 차질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헌정 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더더욱 이 야당에 대해서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지나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허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그 생각이 판단이 순간적으로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건 한나라당이 잘못됐다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여론은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일시적인 여론 무슨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민생을 걱정하던 것이 그간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뒤늦게 민생의 책임자임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1년을 비추어서 앞으로 4년 우리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 안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질세라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국정의 공백과 혼란도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민의 앞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성남 민심은 국회의 행동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돌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자며 국민들에게 미래를 생각하자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지나가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더한 위기, 헌정 중단 사태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헌정 중단 사태였냐. 5.16 쿠데타, 12.12 이런 게 헌정 중단입니다. 대통령이 도망쳐버리고 어디 가고 웃고 죽어버리고 이런 것이 헌정 중단이죠. 지금은 헌정 중단이 아니에요. 왜? 대통령 그냥 버젓이 청와대 그대로 잘 계십니다.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민들은 이날의 허탈감과 실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로 기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수결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며 오늘의 탄핵소추 결의는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네, 이 정치인들 말끝마다 민심, 민심합니다만은 정치인이 민심을 잘못 읽으면 국민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이번 탄핵 정국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민심 우습게 알던 정치인들도 이번에 민심 무서운 것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이 제대로 되려면은 정치인들이 역시 국민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끝맺기 전에 인사 말씀드립니다. PD수첩 책임 프로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